머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머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정말 흥미로운 거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맨날 흥미로운 비디오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진짜 오랜만에 홍콩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되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보는 조합을 이 비디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도우보이입니다. 도우보이. 오늘 도우보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보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HK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더보이의 이제 솔로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더보이의 뮤직비디오 So Cold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걸 보려고 하는데 피처링에 처음 보는 래퍼가 있습니다. 긴지인이라는 래퍼인데 이분이 몽골 출신의 래퍼더라고요. 몽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랩스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몽골의 힙합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대만, 중국, 홍콩, 일본, 뭐 카자흐스탄까지도 이제 리액션 비디오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몽골은 정말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몽골 래퍼들은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을지가 이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더보이와 긴진이 함께한 So Col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왜 So Cold인지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저런 도시 바이브들을 저렇게 저는 참 드론으로 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아직까지도. 오. 우와! 우와! 지금 이 장면 보셨어요? 화살촉과 활을 들고 말도 타고 있어. 오, 기대가 됩니다. 몽골 래퍼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오! 목소리, 와! 목소리 돕하고 뭔가 오지 바이브를 갖고 있는 듯한 이 래퍼. 오, 궁금해집니다. 야. 와. 아니, 뭔가 제가 책으로만 봤던 어떤 몽골 분들의 어떤 느낌들. 물론 거기도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있겠지만 저렇게 예전 이제 몽골 민족은 수렵 활동을 통해서 좀 강인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뮤직비디오에 표현을 하고 있어. 말 타고 있고 화살촉 있고 화살 있고. 와, 독수리까지 있잖아. 근데 아이스 다우 체인에다가 구찌 벨트를 하고 있어. 와, 이걸 힙합으로 만들어 버리네. 저는 처음에 미고스의 왜 티셔츠 뮤직비디오 보면은 미고스도 이렇게 사냥꾼 복장으로 이제 랩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몽골인이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진짜라는 거지. 와, 진짜 특이하다. 와. 와, 존나 멋있다. 가사에서도 몽골리안 래퍼즈는 얘기를 하네요. 와. 저거 아까 마시던 거는 전통 술이겠죠? 몽골에? 오. 비트 되게 좋다. 오. 뭔가
홍콩에 보여지는 어떤 문화들, 바이브들과 몽골에서 보여지는 바이브들을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비디오에서. 오! 클라드 에어맥스죠. 요번에 나온 그 핫한 신발. 진짜 패션이 되게 레트로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크로마츠 의류 패션들이 인기였다가 다시 인기가 좀 떠나갔다가 다시 또 인기가 되고 있고, 또 2000년대 후반에 힙합에서 에비수 팬츠가 되게 유행이었다가 다시 인기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요즘 래퍼들이 에비스 팬츠를 입고 있죠.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 아, 좋다. 와. 야,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양궁을 볼 수 있는 거는, 와, 이건 진짜 드문 일이지. 두 래퍼가 되게 멋있는 게, 너보이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고, 진진의 랩은 뭔가 묵직해요. 묵직하면서 힘이 느껴져. 와, 좋습니다. 와, 와, 어떻게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몽골 힙합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몽골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와, 이 비디오에서 몽골의 어떤 전통적인 바이브들을 보여주는데 랩할 때 나가는 건 그냥 미국 오리지널러티의 그 랩 그대로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냥 예를 들면 진짜 명품 옷에다가 명품 신발을 입고 그냥 래퍼들과 함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말에 올라타고 독수리가 있고 활과 화살이 있고 사냥을 하는 퍼포먼스를 해버리니까, 와, 이거 뭐야 싶네요. 뭔가 몽골 래퍼, 몽골인들의 강인함 이런 것들을 비디오에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노보이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어떤 홍콩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이제 뮤직비디오에다가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른데 되게 멋있어. 사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에이시안 바이브야 이게. 근데 존나 오리지널리티 있게 뽑아냈다는 거. 노보이가 역시 비트를 잘 만들고 감각 있는 프로듀서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또 릴 야리랑 작업한 래퍼지 않습니까? 아, 대단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